여기는 다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입니다. 이제 시니어부 70kg 이하급 경기 출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소속 유영준 선수와 경인복심체육관의 이현우 선수가 붙었습니다. 홍코너의 유영준, 그리고 청코너의 이현우. 레프트 라이트 받아치는 동작이 서울대 복싱체육관의 아주 유영준 선수가 좋습니다. 예. 서울대가 또 이 복싱 동아리에서 명문이거든요. 서울대, 그렇군요. 연세대, 서강대, 인하대 많은 복싱 동아리들이 있는데, 네. 서울대에서 종합선수도 여러 번 했고요. 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영준 스텝을 밟아주면서 양 선수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이영준 선수 맞으면 안 되는데요. 네. 조금 더 맞으면 스탠딩 다운이 됩니다. 자, 레프트 라이트 반격하고 있는 이현우. 유영준 선수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1라운드 공이 울렸고요. 펀치를 퍼부었었던 유영준 선수였습니다. 시니어부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유영준 선수는 나이가 많다는 거거든요. 시니어부. 그러면은 뭐 대학원이라든지 뭐 석사 박사 과정에 아마 공부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네.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저 좋고요. 네. 자, 하지만 펀치를 주고 받았어요. 생활체육 동호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컨비네이션 연타가 좋습니다. 네. 레프트. 너무 또 상대방 가까이 가면은 펀치가 잘 안 나가는데 거리 만들어서 지금 잘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쉴 새 없이 양 선수가 펀치를 던지고 있습니다. 유영준 선수는 주특기가 라이트 훅인 것 같아요. 앞선 훅이 라이트 훅 들어갔습니다. 많이 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라이트. 라이트 훅에 의한 스트레이트 공격을 많이 해주는 라이트 훅 다시 한번. 이현우 선수도 양 선수 모두 지금 사우스포 선수들이에요. 네. 자, 이번 2라운드에서 유효타를 많이 허용했었던 이현우 선수였는데요. 판정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소속 유영준, 그리고 경인복싱체육관 소속 이현우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이현우 선수가 히트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잠깐 주먹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요. 결국 유영준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시니어부 70kg 이하급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